안녕하세요. 미디어학과 김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아나콘다 설치 방법과 가상환경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PC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우선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밑에 사진과 같이 페이지가 뜨는데 자기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확인하여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실행을 시키면 해당 화면이 뜨게 되고 넥스트를 계속 누르시어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경로는 변경이 가능하나 어느 디렉토리에 설치되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검색창에 아나콘다를 입력하시면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환경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환경이란 독립적인 작업 환경에서 패키지 및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한 가상의 환경입니다. 계속 베이스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다 보면 각 라이브러리들의 의존성 문제로 인해 다양한 오류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마다 활용하는 라이브러리끼리 호환 문제도 있고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려면 똑같은 중복 작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 환경들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 공유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가상환경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가상환경 생성하기입니다. conda create -n 가상환경 이름, python 버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밑에 명령문과 같이 실행해 주면, OSS 프로젝트 이름이고 파이썬 버전은 3.7인 가상환경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가상환경 확인하기입니다. conda info --env(s)를 입력하면 내가 생성한 가상환경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OSS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가상환경 활성화기입니다. conda activate 가상환경 이름을 입력하면 가상환경이 활성화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베이스 프로젝트에서 OSS 프로젝트로 입력을 해주었기 때문에 앞에 환경을 보여주는 괄호가 베이스에서 OSS 프로젝트로 변경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가상환경의 라이브러리 설치하기입니다. conda install numpy를 실행해 주면 OSS 프로젝트라는 가상환경에 numpy 라이브러리가 설치됩니다. 다섯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설정한 가상환경의 라이브러리 확인하기입니다. conda list를 입력하면 OSS 프로젝트에 설치된 라이브러리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numpy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가상환경 비활성화기입니다. conda deactivate를 입력하면 가상환경을 나와 다시 베이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가상환경 복사하기입니다. conda create -n 복사된 가상환경 이름, -clone 복사할 가상환경 이름을 입력해 주면 복사가 되는데, 우리는 임시로 OSS 프로젝트를 OSS 프로젝트 카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상환경 목록에 OSS 프로젝트 카피가 생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라이브러리 관리입니다. 가상환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수 있는 라이브러리 관리입니다. 가상환경에서 설치된 패키지들은 목록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설치하여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numpy 라이브러리만 설치되어 있지만
프로젝트를 만들 시에는 많은 양의 라이브러리가 설치되기 때문에 버전 관리를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가상환경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pip freeze requirements txt를 입력하면 패키지의 목록과 버전 정보들을 requirements txt 파일에 저장됩니다. 특히 Git 등으로 버전 관리를 할때이 파일만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경로화가 이와 같이 실행되면 루트 경로에 파일이 저장되고 다음과 같이 버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OSS 프로젝트 2에 아까 버전 정보 관리를 했던 requirements txt를 설치를 하게 되면 OSS 프로젝트 2에 numpy가 설치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환경 삭제하기입니다. 임시로 만든 OSS 프로젝트 2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conda remove minus n 가상환경 이름 minus minus all을 입력하면 가상환경이 삭제가 됩니다. 이제 가상환경을 생성하는 법과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들어갑니다. 이제 가상환경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이름은 템프라는 가상환경 이름을 설정하고 파이썬 버전은 3.7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문을 입력하게 되면 이름은 템프이고 파이썬 버전은 3.7인 가상환경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y를 입력해 주신 다음 이 화면이 뜨면 성공적으로 가상환경을 생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가상환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onda info -envs를 입력을 하게 되면 설치된 가상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temp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temp를 활성해 보겠습니다. conda activate temp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 환경이 베이스에서 temp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da list를 입력하면 지금 설치되는 패키지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numpy를 temp 가상환경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numpy를 하면 입력을 하게 되면 temp 가상환경에 numpy 패키지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conda list를 다시 입력하게 되면 위에 화면과 다르게 numpy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VS 코드에서 지금 temp 가상환경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port numpy.smp를 했는데 numpy에 이렇게 노란 줄이 그어진 것은 지금 numpy 패키지가 없는 것인데 VS 코드에서 Ctrl Shift P를 누르게 되면 인터프리터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생성한 가상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 지금 temp.py 파일이 노란 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mp. 버전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이 출력문을 보시면 템프 환경에서 실행한 것이고 성공적으로 numpy 버전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p phrase requirements txt를 입력하게 되면 루트 경로에 이 지금 패키지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데 이거 입력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requirements txt 파일을 생성한 것이고 이 루트 경로에 가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requirements.txt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열어보시게 되면 이 패키지 관리 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thunder.deactivate를 해서 다시 베이스로 돌아온 다음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temp2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 requirements.txt를 이용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템프2를 설정을 하고 템프2 가상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시 numpy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라이브 패키지 관리를 한 이유가 지금은 numpy만 설치되어 있지만 만약에 프로젝트가 클 경우 이 패키지들이 많게 되면 일일이 pip 인스톨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지금 이 템프2 가상환경에서 저희가 아까 배출했던 그 requirements.txt 파일을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를 입력하게 되면 이 저희가 배포했던 패키지들을 알아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다시 conda list를 입력하게 되면 numpy가 성공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시 VS 코드에 들어가서 인터프리터를 변경해 보시면 템프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누르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시 이걸 재실행하게 되면 템프트 가상환경에서 저희가 pip install requirements.txt를 입력해서 성공적으로 numpy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가상환경을 설정하고 패키지 관리를 하셔서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